조국혁신당 4호 인재 영입 인사인 김형현 전 법제처장 모시고 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혁신당 네, 영입인재사호 김형현입니다. 네. 아유, 사실 생방송 인터뷰가 처음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이 설레이십니까? 설레다기보다는 좀 낯선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이요. 네. 평생을 이제 쓰면서 살던 직업인데, 네. 말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낯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세계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네. 문득 스쳐가는 장면이 제가 18년간의 법관 생활을 그만두고 네. 청와대 첫 출근하는 날이 생각이 납니다. 아유, 청와대 첫 출근하던 그 마음으로 자, 편의점에 첫 출근하셨습니다. 예, 저희 편의점에 처음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뜨거운 연대 인사, 그리고 요새 하도 세상 사는 게 사나워서 평화의 인사를 지금 함께 하시는 전 세계에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들을 향해서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님은 평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저희는 검찰 정권의 조기 종식과 제7공화국 헌법의 개정을 염원하는 김형현입니다. 예, 안녕. 그 법제처장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아유 참잘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예, 조국혁신당 응원한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판사 출신이세요. 예, 평생 법관으로 사셨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 그리고 법제처장을 지내셨습니다. 그야말로 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형현 전 처장을 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정치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청와대 갈 때부터 네. 제 아내하고 약속을 하고 청와대에 갔었습니다. 아, 어떤 약속하셨어요? 정치하지 않기. 아니, 사모님하고 정치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시고 깨고 계시네. 예. 그래서 지켰죠. 사실은 그동안에 한 차례 보궐선거 있었고, 또 네. 20대, 21대 때 총선도 있었고, 두번다 이제 제가 아, 출마 제의는 예, 있었지만, 네. 있었지만, 다 거절을 하고, 하셨어요. 제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예. 성실한 남편분이세요. 그런데 왜 조국혁신당 앞에서 그 약속이 깨진 겁니까? 제가 어제 그 영입인사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조국이 정치검찰이 칼날에 도륙을 당하고, 그런 무간지옥의 세월을 견뎌내고, 일어서서 정치검찰과 끝장을 보겠다는 네. 불안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랜 버시자 동지로서, 조국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내면의 목소리, 네. 뚫고 나와서 결국은 정치를 하기로 됐습니다. 네. 아, 조국을 지키고자, 예, 조국 혁신당에, 예, 나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조국 그 대표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저는 조국 수석을 네. 아까 청와대 첫 출근 말씀드렸는데, 첫 네. 출근하고 나서야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법원에 부장판사로 있을 때, 네. 아마 법원을 가장 잘 알면서, 그 다음에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수소문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조국
민정숙의 눈에 띈 게 저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종의 당시에 사법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오래됐습니다. 90년대부터 이제 예, 그 사법개혁의 예. 요구는, 국민적 요구는 있었고, 당시에 주로 이제 시민사회 레벨에서 뭐 어떻게 하면,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예. 차원의 논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야 검찰개혁, 법원개혁,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좀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누가 좋을까. 이렇게 찾다가 예. 바로 이제 김영현 처장께서 이제 눈에 딱 들어온 거네요. 그렇게 예. 해서 청와대 출근하고 처음 만나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네. 저는 워낙에 그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연예인 보는 느낌.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은 뭐 워낙에 좀 세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학자? 예. 학자, 그렇죠. 예, 예. 예 학자 예. 같은 부드럽고 네. 예, 예. 예, 그런 모습. 점잖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하여튼 캐릭터상으로 굉장히 편한 보스였는데 네. 하지만 일은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 대통령도 예. 워커홀릭이라고 그러는데 예. 조국 민정수석도 못지않은 워커홀릭입니다. 어머 일중독자구나. 예.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잘생긴 그 법학자 저희는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밤늦게 업무지시 새벽에 업무지시 어머 카톡 금지해야 되는데 어머 그런 분이었구나. 재밌습니다. 자 조국 그 장관이 정치검찰 칼에 난도질 당할 때 마음속 깊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중도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자기 자식들 입시 비리 저지르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정치가 말이 돼? 어디서 출마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사람 심판해야지 라고 주장합니다. 자 법제처장님 보시기에 평생 판사하셨어요. 예, 예. 조국 장관은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저는 그걸 공작 혹은 작전이라고 하는데 공작, 예. 예 정치검사들이 그 공작에 속절없이 당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에서는 왜 그런 비판을 받는 걸까요? 그게 아마 이제 내로남불? 네.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 하면서 알고 보니 당신도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스펙을 과장하고 산 사람이네. 저 아마 이런 네. 것 때문인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게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지금 법률적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상병 사건 뭐 등등 뭐 고발사주 의혹 그다음에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 뭐 김건희 여사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만 하더라도 본인 딸 문제 있잖아요. 11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안 만나줍니다. 원래 정당 대표가 새로 오면 다 저기 예방을 하거든요. 그 안 만나요. 뭐 일정이 많아서 못 만나겠다 이제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사실 뭐 카톡 문자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그리고 뭐 도대체 사진을 60개를 올렸는데 그게 뭔지 다 본인의 휴대폰 그 비밀번호를 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두 사람의 어떤 그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완전히 기울어진 예. 검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네. 질문하고 수사하고 네. 너 왜 그랬어 그랬지 네. 자신들이 질문을 당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네. 그 심판할 주체가 검찰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고요. 네.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런 질문을 하려고 네. 취재를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시는데 네. 아마 평생 아마 그런 취재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그 대답은 안 할 것이다. 저는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인데요.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왜 예. 그 검찰 독재정권이라고 하겠습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 권력을 이용한 연성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법관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시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그리고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쿠데타라는 말 쓰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왜 연성 쿠데타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2년 있다가 네. 법제청장으로 제가 옮기고 난 직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내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단적인 일화를 네.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 얘기는 어디서도 방송이 안 된 이야기인데 단독 나갑니다 여러분 예. 네. 그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게 제 기억으로는 8월 9일쯤인가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8월 15일 날에 네. 옥천 독립기념관에서 네.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예. 광복절 기념식은 다른 기념식보다 훨씬 이제 대통령님 말씀이 네. 국가 백년대계에 네.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랜드 플랜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행사 때보다는 그 박수, 네. 청중들의 박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횟수가 잦습니다. 네, 네. 제 경우는 한 열댓 번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기념식 자리에 제 옆에 자리에 국세청장이 앉아 있었고 네. 그 옆에 자리에 검찰총장이 앉아 있었죠. 윤석열 총장. 예, 예.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예. 그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에 15번의 박수를 치는데 네.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예, 예.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앞으로 예.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백년지계를 이렇게 예.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박수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윤석열 총장은 한 번도 박수를 안 치더라. 뿐만 아니라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있어요? 네. 대통령 말씀하시는데요? 예. 세상에. 예. 그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이 네. 마음속에 네. 욕심이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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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라고 저는. 아, 욕심. 예. 욕심이 있구나. 예. 역모네요. 예. 저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예.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을. 예. 그러던 차에 이제 8월 27일경에 아마 조국 장관 후보자 에 대해서 예.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심의 예. 행동 개시가 시작됐구나라고 저는 직감을 했었습니다. 행동 개시가 시작됐다. 예.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지금 뭐 대표인데요. 왜 그렇게 저 조국 장관을 오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역심이 발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검찰개혁이 기수이기 때문이죠. 지속적 민정수석 시절에 지속적으로 검찰의 예. 권한을 예. 축소시키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예. 검찰, 예. 검사들을 배제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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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검찰의 입지가 축소가 되는데 예. 이제 2차 수사권 조정까지 완수를 한 상태에서 예.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게 되면 네. 완전한 수사권 조정으로 예. 검사들의 수사권이 박탈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검찰개혁에 의해서 우리가 수사권을 다 뺏기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예. 기소청으로 권한이 예. 축소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검찰로서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해왔는데 예. 그 권한이 뺏기게 생겼네. 이거 안 되겠다. 조국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당시 윤석열 총장이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는데 박수 한 번을 안 치고 심지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더라. 그리고 나서 혹시 아니 왜 박수도 한 번 안 치세요? 라고 말씀을 혹시 하셨습니까? 차마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겁니까? 뭐 그
행사장에서 그렇게 네. 사담을 나눌 정도는 아니고 바로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렇군요. 예. 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실 유시민 작가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연성 쿠데타를 모의했던 거 아니냐. 사실상 이것은 검찰 쿠데타 정권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바 있는데 비슷한 규정을 김영현 처장께서도 하셨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행동도 이제 그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됐는데 네. 그 전격적인 압수수색의 명분은 뭐냐면 사모펀더라는 권력형 비리를 조국 민정수석이 저질렀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해보니 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접지를 않고 어디로 번졌냐면 제 자녀 입시 예. 비 스펙 예. 부풀리기를 예. 건들게 됐군 거고 그 수사도 채 그 수사가 채 네. 끝나기도 전에 네.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죠. 네. 언제? 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2차 그 청문 보고서 네. 채택 시한 그날 밤 10시 50분에 밤 10시 예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네. 그 검찰이 그날 그 시간에 기소할 것이라는 것을 네. 야당 의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네. 당시에 그 남양주 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떻게 알았어? 이런 비판이 네. 제기됐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